이지, 베리 이지, 재즈 하모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강의실에서 조그만 레슨방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다 생각하시고 즐겁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반음, 온음, 그리고 임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이저 스케일 도레미파솔라티도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한 칸씩 올라갔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아노 건반에서 보면 미랑 파, 티랑 도 사이에는 여기 미파, 티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안 들어있죠. 한 개 단위다. 그래서 2분의 1로 표시하고 나머지 음들은 중간중간에 도와 레 사이, C샵, 레와 미 사이, 미 플랫 이런 식으로 검은 건반이 껴있어서 여기는 한 계단이다. 그래서 1로 표시한 것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음, 온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반음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바로 옆 건반입니다. 기타로 생각하시면 기타에 이렇게 칸이 있으면 바로 옆 칸, 바로 옆 칸이 될 거고요. 온음은 하나 걸러서 반음 더하기 반음이겠죠. 반반 더해서 하나 걸러서 옆 건반입니다. 사이에 건반이 끼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음은 화성학 수업이나 화성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반음, 온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이기 때문에 half step, 반계단 half step 혹은 우리가 음을 톤이란 말도 씁니다. 톤. 너 톤이 되게 좋다. 그럴 때는 음색을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온 음, 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half tone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외국 선생님들의 강의를 유튜브로 가끔 보면 세미톤이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세미톤. 음정으로 따지면 단 2도. 단 2도 마이너 세컨이 되겠죠? 이렇게 반음을 표시하는 이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프 스텝 혹은 2분의 1, 하프톤, 세미톤, 단 2도. 영어로는 마이너 세컨. 이런 식으로 다 반음을 의미하고요. 화성학 설명할 때는 해프 스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온음은 도에서 레, 솔에서 라 이런 식으로 건반을 하나 건너뛰어서의 음들을 말하고요. 해프 스텝이 아니고 온자가 들어가면 홀 스텝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홀 스텝 혹은 홀 톤. 그래서 온음으로만 이루어진 스케일을 홀톤 스케일이라고 부르죠. 홀톤. 또 음정으로 하면 장이도. 영어로는 메이저 세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음은 온음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표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임시표가 뭐지? 이러신 분이 계시죠? 쉽게 설명하면 그냥 샵, 플랫, 내추럴을 말합니다. 샵은 반음 올림표, 플랫은 내림표, 내추럴은 제자리표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임시표라고 했는지는 좀 번역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임시표 혹은 변화표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ccidental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accidental에는 먼저 샵이 있죠. 샵은 아까 우리 배운 반음, 영어로 뭐였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half step up 시키는 겁니다. 반음 위로 올리는 것. 자, 올리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자, 플랫은
플랫은 해프 스텝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해프 스텝 내려옵니다. 영어로도 써봐야겠네요. 샵, 여기는 플랫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자리표라고 부르는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리고 내추럴이라 합니다. 이 내추럴의 의미는 앞에 붙어 있는 샵이나 플랫을 캔슬 시키는 겁니다. 취소시키는 거죠. 한 마디 안에서의 샵이나 플랫을 취소시키는 것이고요. 첫 시간에 배운 클래프,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그 다음에 이렇게 샵이나 플랫을 이용하여서 조성, 키를 나타내는데요. 샵이나 플랫으로 키, 조표는 붙이지만 조표에는 내추럴을 붙이진 않고요. 조성이 바뀌었을 때 샵 두 개였는데 그 다음에 샵이 하나 됐을 경우는 이렇게 다시 샵을 하나고 한 곡 안에서 조음기 됐을 때는 이렇게 내추럴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간혹 보셨을 샵이 두 개 있는 것은 우리가 더블 샵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반음을 올린 다음에 또 올리는 거겠죠. 표시는 이렇게 X자로 해줍니다. 더블 샵 이런 게 악보에 많으면 사실 악보를 빨리 읽고 정확히 읽고 편하게 읽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는 더블 샵이나 더블 플랫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용 음악은 정말 그야말로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겹점, 뭐 더블 플랫, 더블 샵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악상 기호들이나 자리표 이런 것들은 좀 사용을 자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알아둬야 되니까 더블 샵은 반음 올리고 반음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오는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블 플랫은 플랫을 이렇게 두 개 그립니다. 두 개. 더블 샵은 이렇게 X표 하시고요. 더블 플랫은 한 번 더 내려오는데 플랫을 두 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앞에 더블 샵이 있는데 이걸 취소시키려면 그냥 내추럴을 하나 해주시면 앞에 있는 더블 샵이나 더블 플랫이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더블 내추럴은 그냥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많은 악보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더블 내추럴이 나와 있는 악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기를 더블 내추럴은 없다고 배웠는데 혹여나 나와 있으면 플랫 두 개 다 취소하라는 거구나, 샵 두 개 다 취소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히 반음 해프 스텝, 온음 홀 스텝과 임시표, 샵, 플랫 그리고 내추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괜히 또 복습하지 마시고 지금 수업 시간에 자꾸 입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 베리 이지 재즈 하모니 이지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